네,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이 하락하고는 있는데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장 아예 초반에는 조금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삼성중공업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중공업을 이야기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삼성중공업이 지금 왜 조정을 받고 있는가, 그렇죠? 왜 조정을 받고 있는가와 그리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어디까지 빠지는 그 상황에서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우선 이 미증시의 움직임을 보면요, 간단합니다. 제가 주말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미증시는 더 이상 하락할 수 있는 폭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미증시가 하락하기 위해서 주식만 본다면, 아니 뭐 실적이 나빠지면 계속해서 낮아질 수 있겠지.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지금 미증시가 하락하는 원인 자체가 10년물 채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0년물 채권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시 때문이 아니라 10년물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은행주들 있죠. 은행주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10년물 채권이 높아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낮아진다는 게 되거든요. 채권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요, 미국 채권을 국가별로 말고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어딥니까? 미국 금융권입니다. 금융권. 그쵸? 금융권인데 금융권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의 보유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보세요. 올해 3월 달이에요, 이게. 자, 실리콘밸리 은행 이틀 만에 초고속 파산, 금융위기 우려 확산. 언제입니까? 2023년 3월 11일이에요. 그렇죠? 이때 실리콘밸리 은행이 실제 파산을 했고요. 그렇죠? 연준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연준에서, 자, 은행이 파산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채권이 붕괴되는 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채권이 나오는 부분을요, 즉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전량 매입해 줬습니다. 연준에서. 이게 근데요, 뭐 이게 뭐 부실 자산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긴축 중이지. 근데 긴축 중에 양적 완화의 조금 다른 버전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쪽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신에 은행은 망가져야죠. 망가져야지. 왜? 얘네가 위험 해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에 대한 커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채권 금리가 6, 7, 8, 9, 10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미증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지금 선물은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스닥은 0.2%밖에 안 올랐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엔비디아 3.8%, 그쵸? 그리고 기술주 위주, 그쵸? 1.4, 1.1, 1.7, 메타, 알파벳, 그쵸? 이쪽 다 올랐잖아요. 물론 엔비디아의 특별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시장이 내리면서 채권 금리가 같이 뜨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게 상황별로 다른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물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내릴 수는 있지. 근데 만약에 내가 신고가 이후에 매수한 종목이 있다, 그쵸? 자, 제가 시장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조선주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 더 하자면 바이오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자, 실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요. 굉장히.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9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하락폭이 엄청 크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월, 8월 말 이때까지는 뭐 비교적 그렇게 완만한 조정 구간이었는데, 9월달 들어서는 이 하락의 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시장은? 자, 이렇게 하락해서 여기 삼성중공업의 하락폭은 사실상 저가를 지켜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때요? 자, 하이닉스 신고가 나버리잖아요. 이렇게 시장의 모멘텀 대비해서 종목이 강할 수 있는 구간을 체크하는 게 뭐라고요? 무조건 시세라고요. 시세.
자, 그럼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주도.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매수해야 될 때라고요. 매수해야 될 때. 자, 실적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실적 보기 전에 5월과 6월 달부터 삼성중공업은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지금 뭐가 나온다 그랬죠? 매물 소화 과정.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나서 시세의 속도가 빨라진다. 실제 시세의 속도가 빨라졌죠. 그렇죠?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고 나서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만요. 이 구간에서 시장이 위쪽에서 찍어 누르면서 추가적으로 낙폭을 조금 더 키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시장이 내려서 내린 건 시장이 올라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왜? 시장의 위험이 해소가 되면 되는 거니까. 시장의 위험이 해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 경기가 막 박살나야 되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가가 이미 내리면 끝입니다. 만약에 그 뒤에 나오는 경기가 박살난다는 내용까지도 뭐가 된다고요? 경기가 만약에 박살나면 지금 시장이 가격을 하락한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다는 의미가 작용되기 때문이에요. 저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조금 시간을 뒤로 돌려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3300 정도에서 하락을 계속했습니다. 21년 말부터 22년 말까지. 그렇죠? 근데 금리가 높아진 건 딱 6월달, 7월달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0.75%의 금리가 높아진 건. 그럼 여기부터는 계속해서 뭐가 됐다? 먼저 하락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여기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종목을 잘못 사잖아요. 종목을 잘못 사면 시장은 이렇게 등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자, 지금 보면 굉장히 나빠 보이는데 올해 1월달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좋다는 게 아니라 나쁘죠. 나빠요. 나쁜데 여기까지 하락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더 이상. 자, 여기까지 왔을 때는 지금 시장 PBR이 1배 수준입니다. 이것도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저께 대비해서 10월 23일 코스피 PBR이 0.86배입니다. 자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해요. 이건 평균치입니다. 여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코프로 관련된 2차전지에 대한 종목도 다 포함되어 있는 수치가 이래요. 그럼 여기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다.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저가를 딛고 올라왔죠. 그럼 나머지에 대한 체감지수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에 대한 체감지수가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신고가를 하라는 겁니다. 왜 고가에서 가격을 버티고 나서 이렇게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려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상승한 부분에 대한 반납이다. 근데 여기서 저가에 대한 이탈이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여기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중공업은 최악의 상황을 거쳐왔어요. 그리고 이 최악의 상황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고요. 그럼 정부에서 이걸 가만히 냅둬요. 신고가 이후에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반대로 신저가 이후에 가격이 하락, 실적이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실적이 하락하는 건데 이 실적이 하락했을 때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 어때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분기당 조 단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버티잖아요. 그건 하이닉스니까 그런 거고 삼성중공업은 이미 과거에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수조 원의 적자를 봐왔어요.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선주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고 무엇보다 초대형 선박 쪽에서의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조선 분야에서는요. VLCC는 요건 제외를 한 거예요. VLCC는 내년 초부터 수주에 들어갑니다. 그럼 내년 초부터 지금 이미 비용 커버가 완료됐어요. 보시면 이 분기 실적만 보더라도요. 자 보세요. 여기 1분기, 2분기, 그렇죠? 3분기도 흑자 예정.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적자 규모를 대비해서 보면 비용을 커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신고가 시세를 만들고도 남을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다? 앞으로 들어오는 수주 물량은 모두 다 비용 이상의, 즉 선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답은 하나다. 지금 얼마에 살래? 매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뭐 종목 지금 사가지고 덜컥 사서 보유하고 가세요. 그런 게 아니라 효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작업, 즉 추적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전마진 확보 전략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안전마진은 신고가를 달성할 때까지의 구간입니다. 지금 신고가까지 올라가려면 대략 한 30% 가까운 상승폭이 나와야 돼요. 한 25%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고가 30% 올라가서 신고가를 달성하면 또 뭐가 나오죠? 눌림목 나오죠. 그렇죠? 이걸 전 뭐라 그랬어요? 매물소화 과정이라 그러죠. 이 매물소화 과정에 우리는 매도하고 다시 매수할 수 있게 만들려면 지금부터 추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고가 이후에 본격적인 시세 구간에 들어갔을 때, 저 개인적으로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은 5만원 정도는 간다고 보시면 돼요. 5만원 정도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자, 주식은 프리미엄을 받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프리미엄.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신고가를 달성했을까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자, 조선주가 얼마나 큰 사업인지 아시죠? 고용 인원, 장비, 그쵸? 공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커버하는 것만으로도 업황의 턴어라운드는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무엇보다 3년 정도의 건조 기간을 갖는 게 평균적으로 대형 선박인데, 지금 이 실적은요, 계약금 정도만 받은 실적이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도시에 가장 큰 돈이 들어온다는 건 3년 뒤부터는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주가는 먼저 반영한다. 그 시작점이 언제다? 이미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는데,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안전마진 확보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안전마진 확보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강조를 드렸던 게 세 가지입니다.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에 대한 구조, 그렇죠? 그리고 선반영에 대한 구조에서 뭐가 있습니까? 또 효율, 그렇죠? 자,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에 대한 첫 번째 시작점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진다는 건 시세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삼성중공업만 있을까요? 지금 여기 삼성중공업은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의 폭이 크고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요. 대형주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도 큽니다. 그리고 하나 오션하고 포트폴리오를 같이 구성했을 때 조선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만으로도 단기에 30% 이상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데, 대형주에서 나오는 수익은 결이 달라요. 이게 왜 결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식시장에서 중소형주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하고 대형주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대형주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죠? 수익금액이 커진다는 거예요. 수익금액이. 그렇죠? 이 부분을 절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철저하게 효율이 높은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여기서는 뭐 단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시장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부터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까지 해서 3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잡아냈고요. 자, 실제 내용 보면 보세요. 10월 20일 지난 금요일이죠. 그리고 S&T 에너지 8시 55분 장 시작 전에 나갑니다. S&T 에너지 지난주에 상한가 마감했어요. S&T 에너지. 자, 보세요. 금요일날 상한가 마감, 어저께 월요일날 갭상승, 장중에 15%까지 떴다가 떨어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신고가 발생시키고 이쪽 구간에서 뭐다? 매물 소화 과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죠? 재료에 의한 게 아니라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미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 사항이에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은 매일매일 대박이 나고 있다. 자, 10월 19일 날 지난 목요일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JCN 시스템 상한가 마감, 그리고 대성산업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종가 25% 마감. 그렇죠? 언제 나갔습니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나갔다는 건 장중 등락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시가에 주문을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 평균치가 매일매일 나오겠죠. 매일매일. 그렇죠?
어떤 특정한 걸 내가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단타 비중을 정해놓고 내가 이쪽에다가 그 비중 내에서 평균을 나눠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종목이 더 좋더라 구분 짓지 말고 어차피 제가 종목을 내봐야 한 종목에서 세 종목 사입니다. 세 종목을 넘지 않아요. 그럼 그 세 종목 내에서 평균치를 계속해서 내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자 보세요. JCN 시스템 상한가 그렇죠? S&T 에너지 상한가 그리고 여기 10월 18일 피델릭스 상한가 3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잡아냈다. 자 이번 주 들어서는 보시면 상한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상한가가 나오진 않았는데 자 어저께 JNTC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고요. 물론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되죠. 그리고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 KN솔 그렇죠. 지금 등락 구간에 있고 덕산테코피아도 등락 중에 있고 한국무브넥스는 장중에 단타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 전에 것만 이렇게 매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하루에 5에서 10% 그리고 20%대의 상한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 언제? 장 시작 전에. 그리고 이 구조가 되는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가능하다는 건데 이런 부분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즉 공부방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내가 삼성중공업을 추적해 가면서 장중에 단타를 하고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로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도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발생을 한다는 거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2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